지금부터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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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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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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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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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서, 본교회 평강제일교회와 모든 말씀의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늘푸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전이 우리 하나님께 어수선히 바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육에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의 강권적 은혜와 사랑으로 깨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만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새벽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저부터 아버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함께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만하고 자신처럼 인내하지 못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효과를 부린 죄를 용서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모든 유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옮길로 옮길로 그런 것이 되어주셔서 정의가 바로 서고 공평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민족이 공중에 소유될 수 있도록 사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병과 마병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전부 세상을 세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여 주시옵소서. 부하 나라에게 경제와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하던 시가 멈춰지기를 원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랑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 세계 구석구석 편만하게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교회, 당광교육교회, 음식교회, 원하는 중교회가 불러내는 것, 성령들, 한마음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함께 되어서,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옵소서. 생명다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들, 영광의 경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런 일을 받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틈못대로 성령의 불타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참 평안과 위로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서로 이해하며 존경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므로 보이는 성전도 건축되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 앞에 늘 깨어서 늘 감사하면서 생명다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또한 기관의 임원으로서 맡겨주신 직분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며 평안을 가져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사사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벌떼와 꿀이 있는 죽은 사자를 보느냐입니다. 벌떼와 꿀이 있는 죽은 사자를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죄악의 유혹이 으르렁대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때는 그 가운데서 꿀의 둥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6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할 때 이러한 꿀맛을 맛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과 말씀의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삼손이 하나님의 신의 공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이 강한 군대처럼 삼손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공격을 받아, 다시 말해 성령의 공격을 받아 말씀의 권능으로 달려드는 죄악의 사자를 잡아서 찢어 넘어뜨리는 통쾌하고도 꿀송이 먹는 그러한 맛의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온갖 죄악의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악의 속성들은 육체의 세력들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사자가 발작할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해 성령의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공격을 받음으로 우리의 원수,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마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꿀맛을 맛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물어뜯던 사자, 곧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에 기록합니다. 또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의 꿀맛을 보았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의 꿀맛을 보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꿀맛을 보았습니다. 또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 속에서 꿀맛을 보았다고 창세기 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은 자손 약속의 꿀맛을 보았고,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의 꿀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사자와 같이 강합니다. 무신론 사상, 우상주의, 또는 허무주의, 물질 만능주의, 향락주의 등 현대판 블레셋 골리앗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 우리의 원수 마귀를 넘어뜨림으로 승리의 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할 때입니다. 충성할 때 꿀맛을 맛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하야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 다윗을 향해 목숨을 걸고 충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방을 다스리는 장관이 되었다고 사무엘하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왕과 나라, 또한 교회와 교역자를 사랑하는 충성심 앞에는 사자도 애굽도 모압도 넘어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낌없는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보상이 꿀맛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온갖 종류의 사자들이 잠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자를, 우리의 원수 마귀 사자를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꿀을 취하여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근신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를 물리치심으로,
벌떼와 꿀이 있는 죽은 사자를 보며, 벌떼와 꿀이 있는 죽은 사자를 보며, 기쁨의 환호성으로, 기쁨의 환호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